우리 예전의 출발도 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됐습니다. 목사님 33분이 평안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85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 간여 등 금지, 여기 종교적 마련이 있잖아요. 종교적 해서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이게 바로 이 강단에서요. 저도 그랬어요. 차별금지법 탄생하는 국회의원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도 저도 고발당했어요. 이게 당연히 그거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85조 이거 반드시 악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입을 막는, 이게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이런 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아마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걸렸을 겁니다. 이번에 보궐선거하면서도 이거를 가지고 제가 걸린 걸 알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될, 또 아니 폐지시켜야 할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이 지금 5개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개예요. 지금 뭐 어느 것을 막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성을 인정하고 표현,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뭐 한마디로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세부적 사항은 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등법안, 이거 10만 명 국회 청원하기 위해서 차별법을 찬성하는 거하고 평등법을 반대하는 거하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에들은 21일 만에, 우리는 4일 만에 했는데,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차별금지법 찬성 쪽에 메이저 언론부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쪽에서는 같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뭔가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단체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왜 차별금지법하고 두 개가 같이 합하고 있을까?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국가보안법 폐지한다 그러면 정치적 발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요. 이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단체.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이 정도는, 아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인권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권과 평등이라는 그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가 인권정책기본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법무부에서 현 정부 내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막힌다 그러면 쟤네들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 법은 더 어쩌면 무섭습니다. 바로 교육과 정책과 모든 것을 다, 단지 처벌조항만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인권정책기본법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걸 가지고 썼는데요.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이 인권 담론 과정에 나타난 자기 파기적 현상 연구이거든요. 인권을 이렇게 분리시켜 나놓고, 하나님 떠난 인권은 결국은 자의적 인권, 내 스스로 내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권이 되고 내가 주인 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을 흘러가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천부 인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과거는 이걸 자연법이라고 했습니다.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은 1948년 12월 11일 유엔 인권 선언이 되면서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편적 인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이 들어왔습니다. 특정 집단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이 상대적 인권을 만든 사람이 칼 마크스라는 사람이 1844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인권의 논리를 가지고 천부 인권이 아니라 국가에 소용하는 법도 아니고 투쟁을 위해서, 인간 해방을 위해서 이 칼 마크스가 인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인권이 지금 상대적 인권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페미니즘이나 문화 마크시즘이나 전부 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인권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입니다. 헌법 11조를 가지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의 금지의 원칙. 본질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그 본질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평등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등의 유형도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하나님만의 절대적 평등이고 성경만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이론과 기술로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보상적인 측면에도 기회의 평등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결과의 평등까지는 인간이 불평등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없는데도 무조건 평등만 내세우는 것이 이 평등의 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의 망치하고 목수의 망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 두 개에 있는 장군과 이등병의 똑같아.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데도 이것을 같다고 억지로 우기는 것이 이 평등적인 구조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키 큰 사람에게는 작게, 그 다음에 좀 키 작은 사람에게 더 높게, 이렇게 공정에 처리해야 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평등하면 다 좋겠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왕 솔로몬의 그 지혜와 평등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을 때 두 여인이 왔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평등을 원하는 사람은 아이를 죽여서라도 평등을 원칙을 주장했지만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 평등 속에 엄마의 모성애를 발견하고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해주던 이게 바로 성경적 평등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인간은 절대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성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